하겠습니다. 단답형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북한말로 통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좋죠. 한국말에 대해서는 한국말이든 북한. 저는 네. 남조선말로 하겠습니다. 아, 어제 정강호 목사께서 이 자리에서 아니 저 한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래서 고발을 당해서 1심의 무죄, 2심의 무죄, 어제 대법원에서까지 무죄가 났습니다. 우리 김국선 선생님께서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는 얘기를 BBC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세상이 깜짝 놀랐는데 혹시 그 간첩이 그 간첩 아닙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답니다. 자, 직접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하시면서 약 15만 명의 간첩을 교육을 측에서 남한으로 내려보냈는데 이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활약을 해도 더 은밀하고 편안하게 다리 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직파된 간첩들은 네 다리를 쭉 펴고 콧노래를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체제에서 독재 정권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그때 집파 간첩들은 머리가 꼿꼿이 서가지고 바닥 오르막이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이라는 잘난 대통령이 비안보관 때문에 간첩이기 때문에 북한 집파 간첩들은 두 손 높이 들고 만세를 부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욱 선생님 말씀대로 직접 북한에서 본인이 교육을 다 시켜서 남한에 내려가서 업무를 다 주고 니는 내려가서 손상대를 정리하고 너는 내려가서 뭘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간첩이 15만 명이 지금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곳곳에 다 처박혀 있고 지금 청와대도 간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국정원 경찰 말도 없겠죠. 15만 명은.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혹시나 남한에서 민노총이나 이런 놈들이 작당을 하는 지금 5월 폭동이나 6월 폭동 이거 혹시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우리 국민들이 말하는 좌파 세력, 운동권 세력, 시민 단체들은 북한에서는 남조선 혁명의 주력군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북한 노동당은 벌써부터 이 세력에게 쉬운 말로 난동질을 할 때에 대한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지령을 하달했습니다. 우리 저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은 북한의 이 야만적인 침략에 한시도 마음 놓지 마시고 단결되고 단결해서 조직적 집단력으로 타파해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날씨도 추우신데 대단히 고맙습니다.